이번 시간에는 단길 공차입니다. 당기다는 뜻이 당겨져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손수변입니다. 손수변 또는 제방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멍혈 장인공. 그래서 선 빌공자입니다. 손으로 비어 있는 것을 당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지 않고 채워져 있다면 손으로 쉽게 당길 수가 없겠죠. 비어 있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길 공자가 되겠습니다. 빌공이니까요. 비어져 있는 것을 손으로 잡아당긴다. 당길 공자가 되겠습니다. 구멍혈자는 진면이죠. 나눌파일입니다. 진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흙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주로 흙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번 시간에는 하늘궁자입니다. 하늘궁, 구멍혈을 포함하고 있는 파생어 하늘궁이 되겠습니다. 구멍혈이죠. 활궁입니다. 활궁. 빈 공간을 향해서 활을 쏘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늘 방향으로 쏘아야 된다. 멀리 가기도 하고 안전하게 쏠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늘궁이 되겠습니다. 구멍혈, 활궁. 활을 쏠 때는 하늘을 향해서 텅 비어 있는 하늘을 향해서 쏘아야만 안전하고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구멍혈, 진면 나눌판입니다. 집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평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흙집으로 짓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궁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색할 군입니다. 군색하다는 거죠. 구멍혈 임금 군이죠. 구멍 속에 임금이 있다는 얘기죠. 임금이 구멍 속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거나 전쟁에서 패하여 숨어 있는 거죠. 굉장히 군색합니다. 임금이 대궐에 있지 않고 구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군색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색할 군입니다. 임금이 구멍 속에 뭡니까?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군색한 상황이다. 군색할 군이 되겠습니다. 진면 나눌판. 집에 벽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멍혈입니다. 임금이 구멍 속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은 도피하고 있는 중이다. 궁궐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군색한 상황이다. 군색할 군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할 원자입니다. 또는 원할 원자죠. 원할 원. 선 근원운이죠. 요 앞에 변에 해당되는 것은 근원운. 그 다음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머리 혈입니다. 머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거죠. 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든가, 또는 향상되기를 바란다든가, 머리는 어쨌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전되는 것을 원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원입니다. 소원. 머리수와 머리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수는 얼굴입니다. 아랫부분이 없죠? 그래서 얼굴, 머리수입니다. 머리혈은
나물팔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머리 혈이고, 머리수는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서 머리수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머리는 보다 향상되는 것을, 발전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 원자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빌다. 이번 시간에는 샘천자를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한자어 줄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밧줄을 의미합니다. 샘천, 흰백, 물수죠. 하얀 물, 깨끗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샘이라고 한다 해서 샘천자가 되겠습니다. 실사, 샘천이죠. 실이 샘처럼 계속 뻗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밧줄이라고 한다. 줄 선자가 되겠습니다. 광선이죠. 광선. 빛광 줄 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줄은 밧줄을 의미합니다. 밧줄을 의미합니다. 줄선, 실사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 변에 사용되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라고 하죠. 외우는 방법은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8선 정도 되겠죠. 변방입니다. 그래서 변방, 좌측에 사용되는 것을 변, 우측에 사용되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변방. 이번 시간에는 샘천자가 포함되어 있는 파생되어지는 한자 샘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천입니다. 흰백이죠. 흰백, 알릴백, 물수입니다. 여기서는 흰백이 깨끗하다고 풀이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샘천자가 되겠습니다. 육다로리죠. 다로리일 경우에는 좌측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주로 많이 사용되죠. 거의 95%가 우측에 사용됩니다. 다로를 풀이가 될 때 말이죠. 여기서는 육다로를 해서 육다로는 고기육을 말합니다. 고기육. 사람일 경우는 신체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샘선이 되겠습니다. 신체에 샘이 솟아나는 곳은 우리가 샘이라고 하죠. 샘선이 되겠습니다. 샘천, 흰백, 물수,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샘이라고 말을 합니다. 샘천, 깨끗한 물, 순수한 물이 되겠죠. 육다롤, 신체의 일부분에서 샘처럼 자그맣게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샘이라고 한다. 그래서 샘선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굴태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발을 연, 단정할 연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팔 맞이형입니다. 맞이, 큰 형이 물건을 나누어 주니까 원형 보존이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서 바꿀테입니다. 자, 머리두입니다. 머리두 바꿀테. 머리를 바꾼다는 뜻은 여기서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면 단정하게 된다. 그래서 단정할 연 되겠습니다. 단정할 연 발을 연. 머리를 바꾸게 되면 단정한 모습으로 된다. 외모든 아니면 지식이든, 여기서는 외모든 지식이든 다 포함이 되겠죠.
바꿀 때 나눌 팔 마지형. 마지가 나누어지니까 원형이 바꾸어진다. 원래 모습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꿀 때.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꾼다. 또는 머리를, 몸맵시를 바꾸니까 단정해진다. 단정할련, 발할련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꿀태를 기본용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한자어, 벗을 탈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태는 나눌 팔이죠. 마지형, 형형입니다. 형이 물건을 나누어 주다 보면 원형 상태가 바꾸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꿀태. 형이 물건을 나누어 주면은 원래의 모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꿀태. 다롤이죠. 다롤. 다롤. 통상적으로 좌측에 사용될 때는 다롤보다는 육다롤을 사용됩니다. 육다롤은 고기육이죠. 고기육. 다롤은 우측에 사용 많이 됩니다. 거의. 여기서는 육다롤이 되겠습니다. 고기육이죠. 고기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의미하면은 뭡니까? 신체죠. 신체를 바꾼다니까 옷을 벗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벗을 탈 되겠습니다. 탈출. 벗을 탈, 탈출. 옷에서 바꾼다니까, 몸에서 바꾼다니까 옷을 벗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벗을 탈 되겠습니다. 탈출. 이번 시간은 바꿀태를 기본용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달릴태, 달릴태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태, 나눌 팔, 여덟 팔이죠. 여기서는 나누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이형, 형형. 형이 물건을 여러 사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원본하고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바꿔진다 해서 바꿀태가 되겠습니다. 자, 달릴태입니다. 말마죠. 말마. 바꿀태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달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달릴태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지을 때는 주로 소를 이용하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급한 일이 발생하다 보면 외부의 일은 주로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외 가족들은 그 외부 사항을 잘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몰고 바꾸어서 빠른 속도로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달릴태 되겠습니다.